두 분 뭐 궁금하신 네. 사항 있으면 말씀. 전 옛날에 남자를 선택을 할 때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선택을 네. 했어요. 딱 걸어가는 조금 더 연습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뒷모습이 당당하면 네. 뭐 저 남자는 모든 거에 네. 정말 자신감이 넘치겠죠.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. 저도 막상 걸어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시니어가 될수록 걸음을 자신감 있게 하다 보면 네. 키도 커 보이고 그렇군요. 오히려 모든 네. 거에 더 자신감이 생길 네. 것 같아요. 이렇게 은퇴를 네. 하고 나서 이렇게 모델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신감도 네. 생기고 네. 하면서 이렇게 생활도 네. 변화가 그렇죠. 됐는데요. 네. 그리고 또 왜 부부관계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런 사례가 또 있나요? 그렇죠.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부관계라는 네. 거는 서로에게 끌림이거든요. 네네. 그런 그렇죠. 끌림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삶의 변화도 한 번씩 필요하고 네네. 내 모습도 예전에 똑같은 모습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. 게 난 그 저게 가는 게 예. 공감이 가죠. 보통 그러잖아. 예.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변화, 하는 거는 변화. 늘 오, 같은 가족. 모습 오. 늘 같은 집안에서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 같다라고 표현을 그렇죠, 그렇게 하는데 맞아, 맞아. 근데 우리 김선 선생님이나 우리 권정수 선생님이나 그다음 우리 김모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그렇죠. 보시니까 이 남편이 생각할 때 관심이 또 그렇죠, 가족이 맞아. 아니라 어머 그렇죠. 나의 새로운 여인으로 다가오는 거죠. 그렇죠.